자, 형님 혹시 천공분 중에 이거 깨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갑시다. 이거 깨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시면 각인은 사야 돼, 무조건. 아, 각인 사겠습니다. 예. 각인 무조건 사야 되고, 지르면은 요즘에는 뭐라고? 분노하라는데요? 분노하라고요? 지금 개 발못이신 것 같은데, 전사는 무조건 소생이에요, 형님들. 전사는 무조건 소생하고, 올 공템 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각인에 그냥 올 공격 있죠? 그걸로 끼면 공중이요? 공격 그냥 아니 방관 올 방관 네. 올 방관 존나 방관 마취로 이빠이 낀 다음에 레이드 혼자 다 쓰를 수 있어요. 문파원들 다 도와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올 방어로 이제 또다 맞추잖아요. 자! 제 군들은 부르시오. 나 군조 비빔참. 씨발 식감을 띄우소만. 하하. 자신 있고 좋습니다. 따라오시오. 오케이. 자, 그리고 형님들 소생 가라 분노 가라 이런 말이 맞는데 처음엔 소생이 맞는데 어차피 인지기네 형님들 한건 이도류 들 거예요, 그죠? 분노까지 드실 거잖아요. 저요? 네, 그건 아닌가? 좀 오반가? 아, 일단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재영 형님 진짜 이런 말 그만하세요, 형님. 아니 저 분위기 좋잖아요. 왜 아니 그 아니 허락 안 할게. 자 형님 진짜 그만해. 자 씨발 형님 진짜로 형님. 아니 형님 진짜 그만해 진짜. 아니 괜찮으니까 그만해 진짜로. 장난이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누가 해준다고? 도사랑 천인 있으면 깨준다고? 아니 혼자서 다 있으신 분 없나요? 자. 혼자 이거 저 솔플로도 했거든요. 저 이거 솔플로도 돌거든요. 요즘에 손이 굳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네. 저 솔플로도 이거 다 도니까 솔플로 이거 다 가능하시면 혹시 추퍼처로 너가 된다고? 태성인데 저주의 단검 들고 일단 넌안 되고. 자, 누구요? 왕멍파? 형님 근데 분노하고 소생이 뭐예요? 천신인데 된다고? 그냥 룹이 사람 룩주랑 이 사람 오이 사람 오 존나네 이 사람 개 룩이죠. 되게 될것 같아요. 원래 천인은 원래 궁사로 왔는데 오이 사람 일단 룩했습니다. 왕멍파. 형님 분노 소생 설명 잠깐 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이거 돌고 해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돌고 깔끔하게 싹 설명하고 그리고 딱 방송 거기서 딱 커트합시다. 그러면 딱 깔끔할 것 같아요, 형님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뭔지 설명하는데도 좀 걸리니까 네네네. 그거 딱 설명하고 그리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왕멍파님이 해주신다며? 뭔데? 밥은 뭔데요? 먹자고요, 밥은요? 아, 밥까지 딱 먹자. 네, 밥까지 먹고 예, 끝내자. 왜냐면 너무 일찍 끝내니까. 네, 이렇게 밥까지 오케이 먹고,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예, 먹방까지 알겠습니다. 먹방은 해야지 솔직히 예. 그 소통 방송도 해야지. 아니, 이게 원래 10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 형님이 내일 그 일정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아, 맞아 맞아. 또 10시에 가버리면은 또 이제 2시에 그또 그걸 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예. 자, 뭐 혼자서 가능? 혼자서 가능? 왕모 혼자서 가능하다고요? 어? 갑시다 아니 갑시다. 씨발 혼자서 가능하다고? 한번 믿어보죠. 그래 안 되면 가가 되니까 예. 가 형님 저, 그리고 그, 저 이거 좀 변신 좀 풀면 안 될까요? 아우 너무 누구야? 이상해가지고 예 뭔가 오케이. 싶어요. 어딨어 아니 이거? 아니 이 새끼 혼자서 된다고? 안될것 같은데? 자 갑시다. 하루 1회밖에 안 돼요? 그럼 잘못하면 X되잖아요. 님 했대. 아니 하루 1회밖에 안 되는 게 성공을 근데 했다는데? 아니 천신 용자 된다고? 아 이거 4시까 4시 초기화예요 이거는. 총독이 깨준대 씨발. 총독 왜요? 이 존나 센 사람 아니야 저거? 태왕이죠. 용, 이 사람 깨줄 수 오케이 있어. 오케이 자 갑시다. 같은 십도류시네. 같은 십도류. 네. 아니 저 시커먼이 아니 형님 말 걸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케이 총독님. 오케이 가자. 자. 뭐야 왜 아, 했는데? 저 포티가 들어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오우씨. 왜안 들어오지? 왜 이래? 룩탈하래 룩탈. 아 룩탈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이 사람은 이제 분노로 돼요 분노. 이 사람 아이템 좀 보겠습니다. 와 이분 왜 직타 저항으로 했어요? 그게 아니, 뭐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안 맞게. 그러니까 이 직타 저항이 천이 넘어가면 분노를 맞아도 1 당해요. 이분이 알아서 구해 주실 거예요, 형님들. 난달도 이분이 같이 갈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이거. 이렇게 들어야지, 인정?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와, 들어야지.
아니 룩달도 바꿔야겠다. 아우 좀 너무 시검 아닌 것처럼 돼가지고 와. 봐봐 봐. 와 나 진짜 아직까지 머리 아파요. 아직까지. 자 이거 와. 여기서 만약 흥룡의 결정 뜬다, 걔 레전드예요. 흥룡의 결정이 떠야지만 소생이랑 분노를 박을 수 있는 거. 근데 잘 안 뜨죠, 이렇게. 잘 안 뜨는데 뜰 것 같아. 느낌이 뜰 것 같아. 이거 떠서 그거 박는 것까지 하고 끝날 것 같아. 아 제발 제발. 진짜 제발. 와 이 사람 무기 좋. 와 이 이 분노는 체력 마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도정한테 존나 좋아요. 왜 왜냐면 전열을 했을 때 전열이라는 걸 썼을 때 자기 마력의 두 배로 체력이 최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력 10만으로 달하는 거야. 마치 와.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깨는 거예요. 오케이. 같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끝났어요? 아니 아니 계속 가야 돼. 근데 이거는 뭐냐면 레이드 흥룡 레이드예요. 흥룡 레이드. 흥룡 레이드예요.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여기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와 그래봤자 뭐 같은 10도인데 뭐. 네. 이제 놀랄 것도 없어. 10번 보고 같은 10도인데 그죠? 네. 오케이. 아니 근데 형님 있으신 거 아니죠? 조용조용. 아 저 전 없으니까. 네. 아 예. 네. 저 그래도 10검 3자리 들고 있었습니다. 3자리. 그러니까 용랑 10봉도 가져봤고 네. 용궁 용삼제 10봉도 가져봤고 아 진짜요? 용주제 10도도 가져봤고 이렇게 3개. 근데 지금 없으니까 같이 묶겠습니다. 네. 아, 우리 사실 이게 또 존목질보다 더 센 게 신목질이거든요. 그죠 그죠. 네. 신목질. 와 근데 저 진짜로 아, 저, 와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와. 아 강화도 하자. 강화. 강화하는 것도 있어. 오케이. 깼고 이거 갑시다. 강화 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강화는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성공하는. 야, 어, 봉준님. 와, 봉준 100개 고맙다. 아, 우리 사장님, 사장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 야, 감사합니다. 사장님 매니저 드리고. 어, 어, 야, 봉준아 고맙다.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내한테 사지고. 구원 통상 주라고? 아, 사장님 제가 그래? 제가 성공을 했습니다, 진짜. 봉준아 그러면 내가 줄 테니까 전화해가지고 나는 구원목이다 세 개 세 번 외치면. 형이 그럼 진짜 줄게. 전화해가지고 나 소리 끄고 나는 구건목이다 세 번 외치면 형이 진짜 줄게. 그럼 진짜로. 참 미안하다. 나는 구건목이다. 바로 전화 안 했으면 약간 좀 화난 것 같아 지금. 아, 내 전화 어디가 이거? 내 전화, 전화 와? 온다 온다. 어 전화 왔다 전화 왔다. 옵니다 옵니다. 전화 왔습니다. 여기. 여보세요? 나는 구건목이다. 나는 구건목이다. 나는 구건목이다. 어이 봉준이 구건목이. 어 예 형님. 저번. 잠시만요. 그래 그래. 사실 또 그 봉준이가 또 이제 또 그 또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형이. 네. 당연히 또 안 줘? 근데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목기, 지금 사회 사회 중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천국에 깨줄 거야. 와 빠르네. 오 진짜 빠르네. 원래 천국이 딜만 기다렸다 가면 돼요. 제가 할 줄 아니까 총독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더 박진다 하니까 지금 아 일단 이거 세팅이 왜 이렇게 돼 있어? 어 소리 잠깐 껐어요. 소리 좀 다시 켤게요. 바람 부금 형님들 진짜 개 좋아. 퀵뷰 깨주니까 퀵뷰 달라고 하니까 퀵뷰 하나 줍시다. 네 오케이 오케이. 퀵뷰 예. 총독님이 뭐라고요? 몸 썩은 데이샤 달라고? 어디서 줄려 했는데? 어, 경태 잘 가고. 저 새끼는 친하지도 않을 때 처음
이제 그 탐방 그 탐방오실 때 갔는데 저한테 감기했어요. 아 진짜요? 좀 당해보고 한번. 오케이. 어 여기 존나 빨리 깼어. 자. 할 때 취소는 해줘야죠. 그래도. 네. 좋습니다. 해병대 얼마나 선임인데요? 원래는 제가 한 7기수 선임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안 보여요 진짜로. 아, 안 보일 정도로? 한 거의 한 60몇 기수인가? 사실 해병대로 지금 달라고 하면 진짜로 안 돼요 진짜로. 네. 해병대 진짜 식검이에요. 그리고 분노, 이 사람이 분노 쓰거든요? 네. 분노 쓰는 거 한번 보세요. 인.. 아! 아 뭐해 아씨 식검 유전대도 아니 뭐하세요 진짜. 이분 아마 이 새끼를 이거 혼자 하는 걸 거예요. 아 진짜로? 네. 아 진짜로? 네. 파생바사들은 이거 혼자 할게 이거든요. 혼자 아니에요? 아무튼 거의 혼자 해요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야 저거 한방 빵 쏘면 죽거든. 어우 싫어. 생활 이렇게 생활 찍었고. 아 고수요 생활 발라면 바로 죽어. 쓰리컴이 아니라 원컴으로 이제 국회로 좀 돌려요. 저도 저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 반지는 못 끼는 거 같네. 오케이 일단 보고. 자 고고고고 이걸 금방 깬다고? 이거를? 식검으로 깨나? 아 이거는 식검 데미지 들어왔네. 와 미친. 지금은 안 들어와. 아 이제 승리. 오 형님 뭐 도끼 형님. 형님 도끼 괜찮아 죽어도 살려면 돼. 아니 식검도 소생이 없어가지고 갑시다. 자, 다른 이제 내는 거 같고. 와 이거 중국 금자성이잖아. 와 아 장안성. 여기도 이제 다 깨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넘어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넘어가지? 오 저 좀 집중할게요 진짜로. 와 여기는 어떻게 넘어가? 죽지요? 왜 안 넘어가지? 아 이렇게 맞아. 여기인가?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저기 위에 거부터 빼는 거.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여기에 하면 돼. 응. 나중에 쩔 받을게. 네 바로 앞에 이렇게. 그럼 넘어가자. 죽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위에부터 쭉 깨면은 막 몬스터 막 나오는 거를 이제 안 나오게 할 수 있어. 하나 깼고. 아니 식검 내고도 까도 돼요. 거의 까도 돼. 이거 엄청 높지 않아요? 아 10만밖에 안 돼. 예? 존나 나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야지 뭐 수리비서 아니면은 이제 성 먹은 문파 분들한테. 아 근데 1% 계속 고칠 수 있잖아. 아 고칠 수 있지. 아 예 예. 자 어떻게 식검 성공했냐고요? 그냥 질러서 성공했어요 저희가 진짜로. 2000장 진짜로. 어. 와 근데 제일 비싼 게 용량제 식봉이고 그 다음 비싼 게 이거야. 아 용량이 더 비싸요? 용량이 제일 비싸요. 아 그 다음에 이게 비싼 건데 진짜 이거는 아 저 솔직히 말해서 진짜 전사하기 잘한 것 같다. 내가 지금 생각해. 존나 세네 지금. 와 존나 세다. 분노로 선문 그냥 깨버리네. 전사가 진짜 좋아. 너가 나중에 이제 바람 좀 잘해질 거 아니야. 응. 한 2년 뒤에. 아 2년 정도인가? 1년 뒤에. 친칠 다시 주세요. 어? 못 줘. 예. 아, 내 거라고 했어. 이게 내 거 내 거야. 예. 아니 근데 잘해지면 전사가 진짜 도움 많이 돼. 와 진짜로. 와. 근데 형님들 진짜 인지기가 지금 손해본 거 모든 걸 다 합해도 무조건 몇백만 원 이득. 너 지금까지 지른 걸 모든 걸 다 합해도 저 지금 1000만 원 이득 봤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이득이야. 1000만 원 이득 봤어요 진짜로. 아니, 오늘 말고 네가 바람하면서 짓는 거 다 짓는 거 다 손해본 거 해도 지금 이득. 와. 그래도 몇백만 원 이득.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아, 나 너무 마음속으로 다행이다. 진짜 나 진짜 이거 나 방송을 따라서 예. 아, 진짜
너무 말... 그런 말 많이 하시니까 진진이 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아. 네. 그건 맞고 네. 진진이는 너무 내 거야 이제. 네. 내 거고 앞으로 좀 이거 지르는 거 좀 자제해 진짜. 이거 떴으니까 네. 알겠지? 알겠습니다. 진짜. 아 이거 저 좀 걸어야겠다. 아니 근데 이게 시커매. 이제 오 뭐야 이게 이걸 잡으면 자 부분 좀 바꿔. 좀 약간 크로즈 제로나 이렇게 막 약간 그런 거. 이거 잡아서 결정이 나온다. 와 10검으로 잡네 이거를. 와 뭐냐 이거? 와 10검 데미지 씨발 한 방당 1800이야. 와 기본이 이거 격돌이 들려줘야 돼. 10검 소리. 이거 위로 가야 돼. 이렇게 이거 너 검은 용이 누굴 노립니다 하잖아. 응. 그럼 이렇게 위로 도망가 있어야 돼. 여기 구석 밑이나 구석 위로. 뭔 말인지 알겠지? 응. 나중에 너 쩔 받아야 돼 맨날. 이거 와가지고. 겁나 세다 형. 와. 저거 진짜 쉽다. 바로 지르세요 진짜. 진짜로. 난달 또 노리면 이렇게 위에 저거 떴지? 위에 저거 떴지? 응. 뜨면 이렇게 가가지고 도망가야 돼. 아 검은 용이 비빔참을 노리니까. 어. 형님 근데 이게 허상보다 더 큰 것 같은데요? 아 똑같긴 똑같은데. 네. 이따 각인하고 하면은 개간지. 이게 아직 색깔이 안 나요. 아. 빛나는 색깔이 안 나. 뭐야 끝이야? 거지야. 흑룡의 결정이 원래 했거든? 네. 이게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어. 4시에 촉이 와요. 어? 안 떴어요? 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할 컨텐츠가 하나 더 생긴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일단 진 다시 주세요. 네? 그건 내 건데. 아 그렇구나. 이거 내 건데. 자 일단 형님들 네. 소생이랑 분노를 설명하고 밥 먹고 깔끔하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보시면은 흑룡의 소생과 흑룡의 분노라는 거 두 개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네네. 근데 이 흑룡의 용화 제식권 전사한테는 흑룡의 소생을 무조건. 와. 왜냐면 그러면은 인지기도 마동에서 안 죽어. 소리 끄고 일단. 아예 안 죽는다고요? 아예 안 죽어. 소생하면요? 그냥 너 체력이 지금 200만이잖아. 네. 네 체력이 그냥 9천만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9천만. 절대 안 죽어. 아, 진짜요? 체력이 일단 9천만이 된 건데 거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 비유 어떤 마법에 쓰 형님들 어떤 마법에 쓰나요? 전사가 어떤 마법에 소생 쓰죠? 오중 공격에 쓰나? 신의 축복에 쓴다 맞아. 오중 아 이거, 오중 공격 이거를 지금 이걸 만약 놓잖아 이번에 네. 이번에 만약 넣었어 그러면은 그냥 2번 누르고 있어 그럼 신의 축복이 계속 걸릴 거 아니야? 네. 만약에 네가 7천만이 존나 센 데미지를 맞아가지고 까지고 있어. 그치? 근데 2번 계속 누르고 있으면 신의 축복이 다시 써지고 할 거야. 그럼 계속 소생 7천만짜리 방어력이 계속 초기화되는 거야. 7천만짜리가 5천만을 맞아서 2천만만 방어력이 남았는데 그냥 계속 누르고 있으면 다시 7천만 이렇게 바뀌어. 이걸 이해를 못해? 죄송해요. 이거 사실 이거 봤어요. 이 약스 이거 봤어요. 아 그랬어? 네. 그냥 존나 좋은 거야. 안 죽어 어쨌든. 무적. 그래가지고 만약에 근데 진짜 대박인 건 뭐냐면 너가 방어템 올 방어템으로 싹 맞췄어. 네. 만약 마이너스 200이 넘어. 근데 너 누가 널 때리면 1 달잖아. 그렇죠. 그럼 너의 방어력은 7천만짜리 방어력도 1달. 그 방어력에도 방어가 적용이 돼. 그냥 개무적이라는 거. 와 그럼 공성에서 진짜 체만 잘리면 거의 안 죽겠네요. 안 뒤지지. 10검 안 만나면? 10검 만나도 안 뒤지지. 넌 분노한텐 절대 안 죽어. 분노 유저는 소생 유저를 못 죽여. 아예 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근데 너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냐? 궁사요? 아니 궁사도 못 죽여. 아무도 못 죽여. 널 죽일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존나 센 그 주술사들이나 아니면은 존나 센 전사들. 전사 마법 중에 무해라는 기술이 있어. 무장해제. 아... 너의 모든 방어구를 다 무효화시키는 거야.
주수 아니면 존나 쓰네. 그 아니면 주수 그냥 올 공격으로 맞춘 주술사. 아. 어쨌든 안 죽어 그냥. 안 죽는다고 보면 돼. 그것만 있으면. 그리고 분노. 분노는 뭐냐면 내 체력 마력에 이제 지원이. 아니 저랑 진짜 그거 그만하세요 형 진짜로. 아 씨발 뭐 사거리야 진짜. 아 그만하세요 진짜로. 그래 팝이 잘려요 저 진짜로. 그만하세요 진짜로. 어쨌든 그렇고 분노는 체력 마력에 비례해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데 금강불체든 뭐든 다 뚫고 그냥 공격력이 들어가는 거. 근데 몇백만이 들어가. 보통 한 3,400만이 들어가는데 보통 체력이 사람들이 3,400만이 밖에 안 되잖아. 네. 웬만한 비격수들은 다 뒤지고 그냥 한 방에. 그렇게 되는 거지. 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강화하고 마동 한번 돌아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봉준아 들어와라. 구금 줄게. 어. 신화 강화서 요걸로. 요걸로 지름 되죠 형님들. 신화 강화서. 이게 제일 좋은 건가? 그렇죠. 예 이거 맞을 거예요. 예. 전설 강화석도 있잖아. 이게 신화지. 주지 이게. 말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때 막 또 도와줬잖아요. 그때 아빠 도와주고 막 그래서 삐졌다고요? 바람하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나 주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진지 진짜 주세요. 아 진짜 안 줘. 어쨌든 뭐 자 이거 좀 사러 갈게요 형님들. 127에 106. 아니 여러분들 근데 왜 주지 말라고 그래요 봉박 여러분들. 네? 신화 강화서 100개. 약간 비빔 봉삘인데 내가 아, 일단 베벨 좀 키워놨어 내가 봤을 때. 아, 일단 그걸 떠나서 일단 5억 줄게. 아니 너 3억 빌린 사람 누구야 너? 양일이요 양일. 양일? 네. 이 사람? 양일. 양일? 아니 이 형님 200 얼마짜리 줬어요. 아 이거 맞아? 어? 네 맞아. 네. 양일님 3억 갚을게요. 왜냐면 이 새끼 5억 주면은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되지. 감스트 5억 또 주면은 얘 분명히 얘 쓸 거야 얘. 어? 출두 받으면은 오케이 강화수인데. 오케이. 와 총독님 감사합니다. 총독님. 아니 형 근데 또 방송 또 도와줬고 막 저번에도 제 걸로 막 켰잖아요. 그러니까 줄게요 여러분들. 컨텐츠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와 우리 빠늠이가 또 2천만 원 주네. 오 고맙습니다. 빠늠아 고맙다. 일단 총독님이 저거 신화 강화수 준다 하셨으니까 와 진짜 주실려나 보네. 와. 아 70개. 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 한번 질러보자. 이게 뭐냐면요 형님들. 이게 뭐냐면 아까 웨딩드레스에 여기 플러스 몇 붙어있던 거 있잖아. 네. 그걸 지르는 거야. 아 이거 존나 레전드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잘 뜰 수도 있고 못 뜰 수도 있는데. 아 제발. 여기에서 난 이거 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무기를 강화하고 싶어요. 강화해주세요. 그 다음에 용마 제15. 와 족간지다 그냥. 그 무기는 내가 강화해줄 수 있는. 떡새 미친놈이네 이거? 아니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건가 보다 이거. 아 능력 강화 이건가 보다. 총독님 그 킥뷰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킥뷰 아이디 좀. 오케이. 용마 제10거 이렇게 누르고 강화 시작 누르면 돼요 이렇게. 소리 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막 돈 땅. 아니 그 별거 없어요. 그냥 그래? 이렇게 툭 하면 질러지거든요 이렇게. 강화 소리. 오 뭐 떴어요? 타격치 1. 그리고 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 일단 킬까요? 예,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예, 계속 하는 건데 소리 키면 이 소리 계속 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럼 취소하고. 네. 자, 배경음만 킵시다. 자. 분해 안 됩니다, 형님. 진짜로. 분해해도 돼? 아, 진짜.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둘 다 영정 가요. 진짜로. 아, 알겠어요. 네, 둘 다 영정 가요. 능력 강화 오케이. 정말 좋을 거. 아, 이걸로 계속 하시면 돼요 이제. 네. 강화 시작 이렇게. 오! 이거 상관없어. 빨리 일단 싹 다 지르고 봐야 돼. 싹 다 지르고 봐야 돼. 더 이상 못 지를 정도. 편지로 아이디 보낼 때 총독님. 아, 저 퀵뷰 드릴게요 총독님. 오케이 계속 지. 자 쓰레기. 방무가 많이 써요. 제발. 아, 방무일. 아, 오케이, 일단 계속. 자. 근데 방관도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마법 수준. 오, 마법 수준 1 좋아. 근데 마법 수준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
이렇게 마치 아~ 마치 팔. 오. 네. 제발. 아 공중 너무 좋아. 공중 너무. 근데 아니, 취소하고 다시 또 지를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 다음에 또. 내가 알려줄게. 다 지르고 그다음 알려줄게. 오. 오. 존나 아 별로. 응. 왜냐 다 지르고 자. 아니. 어, 없어진 줄 알았잖아 내 손. 와 미치겠다 이거 진짜로. 와 시코미 없어진 줄 알았어. 11강 아니고. 와. 자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세요. 명중률 1, 타격치 1, 체력치 226, 뭐 힘 3 이런 식으로 떴잖아요. 응. 근데 보통 보면은 10% 정도가 뜬 게 잘 안 뜬 거. 아 예. 응. 그리고 20% 정도 뜬 게 많이 뜬 거예요. 근데 마치는 지금 10%보단 좀 더 떴죠. 60인데 6보다 좀 더 떴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떠야 되기 때문에 지웠다 다시 했다 지웠다 다시 했다 해요. 그리고 방문은 일단 1 떴기 때문에 더 많이 떠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네네.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예. 밥이나 먹을까요? 밥 먹죠. 예. 오늘 형님들 진짜 개 레전드. 야야 메이저 매체 좀 봐라. 탱고랑 매체 좀 보고. 어 그냥 이대로 쓰라고 하면 될 것 같고 형님들 네. 어 일단 여기까지 일단 아 마동 예 마동 마동 한번 네 돌아봤자 별로 되지 네 아이템이 각인이 안 돼 있잖아 아 나중에 소생 달고 돌아야 돼 네 그거 달고 예. 소생 달아야 돼요 각인은 이제 또 밥을 먹고 이제 딱 깔끔해 형님들 네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컨텐츠가 소생이랑 그것도 알려드릴 거 일단 지금은 진진일보다 약하지. 아 이거 진진일보다 약하지. 황도 여섯 개 남은 거나 다 지르죠? 뭐 어떤 거지? 보라색 반지 사가지고. 아 예. 예. 아. 일단 황도 여섯 개까지 하고 깔끔하게. 소생 분모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소생 봐야지. 나중에 아. 나한테 전화하면 알려줄게. 야야 먹을 거 좀 시켜라. 자. 감정 물량 일단 까고 여섯 개 빠르게 지르고 깔끔하게. 와 나 근데 토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진짜 와 어? 와 좋을 뻔했네 공중 63인데 이거 훈지하자 초보자 훈지하자 이거 쓸만해 우리가 쓰기엔 별론데 네. 어, 쓸만해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면 되니까 형님들 괜찮아 10검 얼마 했었냐고 10검 띄운 거예요 형님들 띄웠다니까 어. 공중 18 자 개 쓰레기 오케이 밥 먹읍시다 자.